알바요? 안 힘들어요.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, 알바가. 키즈카페 알바할 때는 매니저가 있어요. 여자 매니저인데 제 친구랑 저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. 심심해가지고. 그런데 그 알바를 하는데 매니저가 내욕을 내 친구한테 한 거야.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인가 모르겠는데 내 친구한테 내욕을 했어. 내 친구라고도 말을 했는데.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그거 끝나자마자 집 가가지고 저 매니저님이랑 성격 안 맞아서 일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냈어요. 그랬더니 그래도 요번 주까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? 이렇게 얘길래 내가 동생한테 보여줬거든요. 그런데 동생이 이거는 근데 이렇게 안 보냈어요. 동생이 그냥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. 근무자 구할 때까지 일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? 이런 가족 같은 근무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 구하시려면 몇 달은 좋게 걸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여유가 되지 않는 것 같네요. 죄송해요.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이건 그래가지고 그냥 씹었음. 그랬더니 다른 매니저분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사과하더라고요. 미안하다고. 원래 그 매니저 성격이 그렇게 더럽다고.